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첫 번째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토픽은 if 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 if 문을 보면서 우리가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파이썬은 약간 좀 특이해요. 우리가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뭐 int a는 뭐 5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형이 들어갔죠.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자료형을 앞에다가 적어줬는데 파이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a는 5 라고 하고 세미콜론도 빼버려요. 그냥 a는 5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네,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 확인할 수 있죠. num은 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u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이용했어요. 가로 안에 보시면은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input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우리 input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문자들을 입력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위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위한 함수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점 하나. input 함수로 입력받는 값은 무조건 어떤 타입이냐? 문자의 타입을 갖고 있어요. 문자의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input 함수로 이용한 값을 우리가 키보드로 숫자를 뭐10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10은 뭐의 형태다? 문자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을 가지고 비교한다든지 더하기를 하는 사칙 연산을 한다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러한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을 하려면 반드시 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put으로 입력받으면 문자열이고 그 문자열을 i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태를 변환시켜 준 다음에 num에게 배정을 한 거죠. 10을 입력을 했으면 num은 이제 10이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를 생성하는 것과 값을 입력받는 내용이었고요. 자, 밑에는 이제 실제로 if 문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C 언어의 if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C 언어에 대해 if는 if 한 다음에 가로하고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또 조건을 넣어주고 싶으면 else if라고 해놓고 조건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else else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유사한데 몇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쓰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먼저 if는 똑같아요. if로 조건문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가 없습니다. num이라고 해주고 크다 0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건이죠. 그렇죠?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if 문 뒤에는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콜론이 들어가서 이 if 문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f 문으로 만약에 num이 0보다 크다가 true인 경우 실행할 문장들은 다 이렇게 일정 부분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여쓰기 한 부분이 한 묶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는 if 조건 넣은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썼었죠. 가로를. 이 가로의 의미가 파이썬에서는 가로가 없어지고 들여쓰기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if 문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여쓰기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칸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뭐한 3칸 뛴다든지 4칸 뛴다든지 그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명령을 넣어주고,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 명령이 한 줄이지만 명령이 두 줄이다라고 하면 이 줄에 맞춰서 똑같이 명령 1, 2, 명령 3 이런 식으로 이 줄만 맞춰주면, 이 들여쓰기 줄만 맞춰주면 이 조건이 true일 때 실행할 문장들이 되는 겁니다. 문장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된다. 파이썬에서는 그걸 한번더 설명을 드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을 입력받았으니까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는 양수입니다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연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조건을 주려면은 else if 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elif입니다. elif.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앞에서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고 조건 들어가고 세미콜론 들어가고 명령문 들어가는 거. else는 조건이 없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콜론 들어가고 명령문 써준 거. 콜론 넣어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의 구조고, 이 부분의 구조를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래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조건에 true인 경우 하단에, 첫 번째 조건에 false이면 elif로, 여기에 true이면 하단에, false이면 else 구문으로 가서 수행시키는 이러한 형식으로 if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구문들은 밑에 있는 elif나 else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에요. 넣어도 좋고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시언어에서 if 하나만 쓸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else 쓸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if문은 필수로 들어가겠지만 elif와 else는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쓸수 있다. 마찬가지로 elif도 여러 개쓸수 있다. C언에서 elsif를 여러 개쓴 것처럼 그점 기억하시면은 파이썬에서 조건문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umber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뒤에 이렇게 꺾은 가로, 이렇게 꺾은 가로, 이렇게 대가로죠, 대가로. 대괄호를 넣어주었습니다. 대괄호를 넣어주게 되면 이 형태는 파이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리스트라고 불러요. 리스트는 뒤에서 한번더 설명할 텐데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 배열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번호도 0, 1, 2, 3, 4, 1차원 배열과 동일하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거 리스트를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토탈은 0 초기화 시켰죠. 이게 변수를 생성을 할때 이런 방식으로 변수 이름과는 그다음에 값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문을 볼 텐데 우리가 두 개의 형식의 포문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때이두 가지의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포문이에요. 자, 포가 들어가면은 반복이겠죠? 반복문이고, num이라고 하는 뭐예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변수를 하나를 여기다 하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 in 예약어를 in을 넣어준 다음에 뒤에 members라고 하는 뭐예요?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num 버스의 언버스 리스트의 원소, 즉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한개한개한개한개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원소들을 num 변수에 배정하여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numbers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이 값들을 변수 num에게 첫 번째 반복에는 1, 두 번째 반복에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다섯 번째는 5 값을 각각 대입을 하면서 0, 1, 2, 1, 2, 3, 4, 5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행을 시키게 했다는 얘기죠. 얘는 토탈에게 누적을 해주니까 1, 2, 3, 4, 5를 모두 더한 값이 토탈의 값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형식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모두 더하면 몇이죠? 1, 2, 3, 4, 5를 모두 더하면 혹시 15인가요? 아, 15. 15 맞죠? 5, 6, 15. 아, 15.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두고 토탈에서 15가 출력이 됐다. 이 공간 딱 뚫어두고 이 공간 딱 뚫어두고 이 공간 비워둔 겁니다. 블랭크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적당한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반복문의 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문이고요. 반복이죠. 반복이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반복을 하기 위한 반복에 사용할 변수가 되겠죠. 변수고요. 이는 예악어라고 했어요. 예악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numbers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와 같은 의미로 반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에서는 어떤 형식이냐면 동일한데 range 함수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range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6,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range 함수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 range라고 쓰고 가로 열고 range 함수는 디폴트로 인수를 3개까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값이고요. 마지는 두 번째는 종료 값이고 세 번째는 증감 값이에요. 증감 값. 그러니까 이것들은 초기 값, 종료 값, 증감 값인데 증감 값으로 3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숫자만 이렇게 6, 10만 쓰였다라고 하면 얘는 초기고요. 종료에 해당하고 스텝은 증가는 증감은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속 1씩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외로 레인지 갈고 숫자가 하나만 쓰였다 라고 하면 얘는 종료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부터 종료까지 플러스 1 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6,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위에서 했던 메커니즘하고는 똑같거든요. numbers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num에게 배정을 해서 반복을 하라는 그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range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num에게 배정해서 반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range가 의미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시작값이 뭐라고 했죠? 6이라고 했어요. 생략되어 있으니까 증감은 플러스 1이겠죠? 7, 8, 9, 그 다음에 종료값이 10입니다. 그렇죠? 10이 되는 순간 종료되기 때문에 10은 반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렌지 이렇게 6, 10 하게 되면 6, 7, 8, 9하고 10은 종료값이니까 10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한 결과가 토탈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이죠? 15, 6, 7 두 개 더하면은 15, 두 개 더하면 15 해가지고 30인가요? 30?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방금 전에 우리 전에 예제에서 봤던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스트를 한번 볼 텐데 먼저 numbers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는 해놓고 이 가로가 나왔습니다. 이 가로 꺾은 가로죠, 그렇죠? 대가로죠, 그렇죠? 이 가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료 구조는 무조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리스트. 그리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줬죠. 그렇죠? 자, 포문에 의해서 i in range 5라고 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부터 5까지 플러스 1씩 계속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5는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i에다가 0부터 5까지 0, 1, 2, 3, 4에서 5는 포함하지 않는 요네 개의 값을 i에게 각각 한 번씩 배정을 하면서 밑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요 문장들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num에게 input하고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숫자를 int 형태로 바꿔서 num으로 넣어준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umbers에다가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append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umbers는 지금 비어 있는 리스트의 형식인데, 이거 첫 번째 0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num에게 저장을 한 다음에 num이라고 하는 값을 append, numbers에게 append했기 때문에 이 numbers에 값이 추가가 되겠죠? 만약에 숫자를 1, 2, 3, 4, 5를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numbers는 1, 2, 3, 4, 5라는 값이 다섯 번 반복하면서 0, 1, 2, 3, 4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하면서 numbers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0, 1, 2, 3, 4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리스트를 이용한 함수를 사용을 하는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max는 뭐겠어요? 최대값이겠죠? 즉 그러니까 numbers에서 max 최대값을 뽑아서 max num에게 배정을 해라라는 의미고 min은 뭐겠어요? 당연히 minimum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을 뽑아서 min num에게 넣어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숫자들이라고 하고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입력한 숫자들이 모두 출력이 될 것이고. 위에서 우리가 함수, max 함수와 min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우리 튜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이 튜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 앞에서 봤던 내용 기억합시다. 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왔던 numbers라고 해놓고 대괄호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대괄호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를 사용했습니다. 가로. 가로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뭐다? 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튜플. 자, 그래서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네임에 넣어줬고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숫자로 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age에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이름과 즉 이영진이라고 하는 이름과 age 20이라는 값이 네임과 age에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네임과 age를 가지고 person underbar info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이두 개의 값을 뭐로 했어요? 가로로 묶었네요. 그렇죠? 얘가 뭐다? 튜플이에요. 튜플.
네, 튜플은 시험 문제에 크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등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파이썬에서도 이런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로는 튜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프린트 이름과 나이를 각각 이 튜플의 인덱스 번호로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PRS1 person underbar info라고 하는 튜플의 두 개의 여기에 첫 번째 0번지에는 이영진이라고 해서는 왜 네임이 들어갔으니까 네임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age는 두 번째죠, 그렇죠? age는 두 번째니까 20, 얘는 1번째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은 이렇게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고 리스트도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 4 리스트에서도 1, 2, 3, 4, 5라고 하는 이러한 리스트가 존재를 했을 때 만약에 이에 있는 요 부분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이기 때문에 num vs 가로열고 2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1이죠. 1. 1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 1번인 요 2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번호도 리스트도 접근할 수 있고 튜플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다시 복습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 그다음에 이거는 튜플. 그러면 요가로는 뭐라고 한다? 집합이다. 영어로 set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가로가 set인 상태에서 집합인 상태에서 plot이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어 줬어요. 집합. 그래서 apple, banana, orange, 뭐 apple, pear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과일의 집합하고 plot이라고 출력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출력될까요? 당연히 이 내용들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집합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의 결과는? 이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애플, 바나나, 오렌지, 애플, 삐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땡! 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소가 중복이 불가합니다. 원소 중복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애플이 앞에 있는데, 또다리 애플을 썼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more fruit 해놓고서 바나나, 워터멜론, 키위라고 해서 또 다른 집합을 하나를 또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집합 플롯과 more fruit 되어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interpoint라고 하는 거는 intersection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포인터는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플롯에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more plot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냐면 f 플롯과 f라고만 하겠습니다. more plot m과의 뭐를 인터섹션이니까 교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집합. 그래서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건 뭐다?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집합이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union이라고 하는 거는 plot. union more pl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다?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고, 그다음에 difference라고 하는 거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집합,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하기 위한 요 메서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자바에서 배웠던 이론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바에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객체 dot 점 쓰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썼었죠. 메서드 명을 쓰고 뒤에 맥의 변수의 형식으로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쵸? 여기에서도 요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시면 FRUIDS 뭐예요?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집합이란 말이에요. 집합. 그쵸? 그리고 dot 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intersection이면은 tion 이라고 하는 뭐예요? 메서드가 등장을 했죠. 메서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동작을 시킬 뭐가 동작을 해요? 뒤에 이제 뭐가 맥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서도 이 메서드 즉 이러한 변수나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자바에서 배웠던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교집합 인터섹션이라는 거 인터포인트이고 오타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인터섹션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구조 집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딕셔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우리말로 뭐예요? 사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사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P, P, L, F는 사과 이런 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해서 이름도 딕셔너리라고 지어졌고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안에는 뭐냐? 첫 번째 이 값 땡땡 85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키예요. 키. 그리고 뒤가 값입니다. 그러니까 즉이 집합 안에 키가 있고요. 값이 있고요. 키가 있고요. 값이 있고요. 키가 있고요. 값. 키가 있고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키와 값의 하나의 쌍이 뭐다? 하나의 쌍, 하나의 쌍, 하나의 쌍이 각각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집합에서는 이렇게 값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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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집합의 확장 개념으로 집합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키와 값, 쉼표, 키와 값, 쉼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봤을 때 집합에서 봤을 때 중복 안 된다고 했죠. 애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키값은 중복을 할 수가 없어요. 키값은 중복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student scores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뭐 앨리스라고 하는 키값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프린트문으로 출력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값을 이렇게 적게 되면 이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 이 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 바에다가 88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밥 92 밥은 있으니까 BOB 밥은 있으니까 요 내용은 이제 92로 바뀌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우고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깔끔하게 지우고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바 88 하게 되면은 이 뒤에 EVA88이라고 해서 왜 이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밥 92입니다. 그러면 밥은 있죠. 근데 이 밥을 92라고 해서 추가할 수 없어. 왜? 키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92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del delete 해라. delete의 약자겠죠. del student score에서 찰리를 지워라. 그러면 찰리 내용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다 인덱스를 다 뭐로 쓰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키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밑에서는 뭐예요? 요 내용을 student scores dot item이라고 하는 student scores에 있는 items라고 하는 부분을 name에게 넣어서 계속 name score라고 하는 name과 score에 넣어서 name과 score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순회되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items라고 하는 그 메서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앞에다가 딕셔너리 이름을 넣어주고 뒤에 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원소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원소를.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원소 이 전체를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키 값을 출력하면 keys라고 하면은 이 키 값만 다 나오게 될 거고, 그렇죠? 값이면 뭐 value 하면 이거 value가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학습해 보시면 되고, items라고 하는 거는 요 전체를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tems.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입니다. 자, 만약에 파이썬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단 한 개만 내라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슬라이싱을 낼것 같아요. 슬라이싱이 문제 내기가 참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싱 잘 배워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슬라이싱 되게 쉽습니다. 슬라이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y index, my list라고 되어 있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야?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리스트들은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시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인덱스 번호가 뭐예요? 0, 1, 2, 3, 4, 5, 6, 7, 8, 9.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자,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야? 슬라이싱이라는 얘기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느 일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싹싹 잘라내서 빼내는 게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슬라이스, 슬라이싱 뭐 이런 말 자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펜의 색깔을 바꿔서 슬라이싱이니까 펜의 색깔을 바꿔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첨자, 즉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개. 그래서 뭐 만약에 해서 my underbar list라고 되어 있고 2,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2는 우리가 슬라이스 잘라낼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7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시작, 끝에 대한 뭐다? 인덱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펜을 바꾼 이유는 여기다 이제 칠하기 위해서 이제 색을 바꾼 겁니다. 자, 보시면 슬라이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my list 2 땡땡 7이에요. 그럼 2부터 7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부터 7이라는 얘기니까 2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은 포함하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7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끝값이기 때문에 이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끝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2, 7이잖아요. 그쵸? 그럼 인덱스 번호 2번부터 해서 2, 3, 여기서부터죠. 그쵸? 3, 4, 5, 6, 7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1에서는 2, 3, 4, 죄송합니다. 값은 3, 4, 5, 6, 7이 되겠죠. 3, 4, 5, 6, 7이 되겠죠. 3, 4, 5, 6, 7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어서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가 생략됐네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건 0번부터입니다. 그래서 얘와 동일한 거는 0,5와 동일해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슬라이스 2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 2, 3, 4,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뒤에가 생략되어 있네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5부터 어디까지? 끝까지예요. 끝까지. 5부터 끝까지. 자 5부터 끝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5부터니까 끝까지 전체입니다. 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건 없어요.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예요. 그래서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7, 8, 9,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값이 붙었어요. 뭐 생략돼 있죠? 그쵸?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0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0번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부터 생략돼 있으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면 여기서부터 끝까지니까 얘는 9, 10이 되겠죠. 9, 10.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 끝까지. 여기다 콜론인데 빠졌네요. 끝까지란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해서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 위치만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거꾸로 출력하기 위한 그 정형화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략됐죠. 그럼 뭐야? 처음하고 끝이란 얘기지. 처음에서 끝인데 뒤에 그냥 이것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처음 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 될 텐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옵션을 줬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꾸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 9, 8, 7, 6,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은 숫자만 여러 번 바꿔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써라. 시험 문제 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함수. 우리 C 언어에서 배웠던 함수와 동일한 개념인데, 약간 이제 그 확인할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개변수를 전달하는 거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그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시작할 땐 항상 이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def. define 함수, define function의 약자일 텐데, def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함수입니다. 얘도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result 1 같은 경우에는 add numbers의 3과 5를 add numbers의 3과 5를 매개변수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값은 8, 8이 리턴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multiply numbers에는 2, 4, 2, 4가 되니까 2, 4, 8. 그래서 얘도 8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출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된다. 8과 8로 출력이 된다. 라는 것. 간단하죠? 더볼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C 언어에서 배웠던 함수의 개념. 그 개념에다가 def라고 하는 키워드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리턴되는 값 넣었죠?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서는 뭐 C 언어에서는 뭐 리턴되는 뭐 int, 뭐 func, 매개변수, 가로열 가로 닫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가로도 없이, 그렇죠? 함수만 딱 매개변수하고 앞에 def만 넣어주고 그리고 함수의 몸체라고 할수 있는 실행하는 명령문들은 모두 동일한 들여쓰기를 두고 작성을 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이것도 함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함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 거창하게 만들기 싫다. 간단하게 우리 함수 만들어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람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람다 함수. 그래서 이 람다 함수를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정
문, 즉 예를 들어서 A는 O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람다 함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뒤에다가 람다라고만 써주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람다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람다 함수, 얘도 람다 함수고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자, add 람다에 3, 5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3, 5 들어가서 두 개를 더한 값을 add 람다에다가 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 값이 이제 여기서 람다 함수에 의해서 result 1. multiply 람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 4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람다 함수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간단한 이러한 식한 개로 끝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창하게 함수로 만들 필요 없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람다 함수 쓰자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고, 시험으로 들어가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람다 함수의 형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람다 함수의 형식은 람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매개 변수들을 넣어주고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콜론 들어간 다음에 뒤에 식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식. 그래서 요 형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을 작성을 해라. 이 부분을 블랭크 놓고서 여기에서 뭐두 개의 값을 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작성, 람다 함수를 작성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형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lam, b, da, 람다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3 오니까 변수 두개 가져오면 되겠네. 이거는 뭐 x, y라는데 뭐 다르게 뭐 a, b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아두 개를 더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 아, 이거 나누라고 했네? 라고 하면 A 나누기 B. 나머지 구하라고 했네? 그럼 A 모두 연산자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주면은 식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은 람다 함수는 더 이상 볼게 없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람다 함수까지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까지 모두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언어 관련된 부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반드시 합격해서 자격증 손에 넣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